자, 그녀가 옵니다. 중장도 멋있다. 봄가너. 봄가너. 난리가 났었죠. 이 영상이 아마 300만 뷰 나왔을 거예요. 이야. 예전에는 홍수아 씨였다면 홍수아 씨 이겼다고 제가 들었어요. 네. 심지어 왼손잡이예요. 오른손인데? 오른손인데? 아, 오른손이야? 아. 누가 봐도 오른손인데요. 양손 공부 좀 하고 오세요. 밥 먹는 소리. 오랜만에 또 시구 연습하러 가가지고 가볍게. 우와. 와, 안 가벼운데? 오케이, 72. 72kg. 나쁘지 않아, 분야. 와, 진짜 어깨를 잘. 와, 제구력이. 엄청나다, 이게. 웬만한 남성분들도 저 정도 속도로 못 던지시는데. 컨셉을 세우잖아요. 저는 컨셉이라기보다 또 제 시구에 너무 또 기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팬분들은 100kg를 기대하는데 그거는 진짜 절대 안 되고요. 100kg면 어깨 운동해야 돼. 아, 진짜. 진짜. 아. 안녕하세요. 누구? 누구입니까? 안녕하세요. 형수 같은 분. 오랜만입니다. 아, 예, 잘 지냈습니까? 잘 지냈어요. 아, 김한. 아, 같이 이렇게 계속 네. 얼굴을 보게 되네요. 야구 선수 출신이잖아요. 맞아요. 선수셨어. 내가 한번 폼을 봐줄게, 일단. 아. 71. 근데 밸런스 자체가 불안정한 게 살짝 있는 거예요. 가능하다면 여기서 한 멈춰봐. 오른쪽 다리를 여기서 너무 잘해주셔. 얼마나 잘 밀어주느냐가 이게 힘인 거고. 그러니까 왜 사람이 때릴 때, 누군가를 때릴 때 네? 여기서 이렇게 누굴 때려? 아, 누굴 때려? 어딘가에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안 때리고 뭔가 움츠려 있다가 이렇게 때리잖아. 이렇게 움츠렸다가 이렇게 많이 쳐봤는데? 어머, 오, 잘해. 잘 때린다. 좋은데? 쏙쏙 박혀. 이렇게 처음 배워봐요, 주먹으로 때리는 거. 오히려 더 이해도가 좋은데 주먹으로 때린다고 하니까? 완전 다르게 하고 있었네. 쓱. 오케이. 오! 좋아! 제대로 우와, 들어갔다. 아파! 좋아! 우와! 아파! 와, 지금 건 진짜 좋았다. 시속이 86이 나왔어. 이 정도면 됐네. 본인은 운동을 했었어야 돼. 그렇지. 시구만 여섯 번째인데 제가 야구를 아예 볼지 몰라가지고. 그러면 우리 여기서 퀴즈 한번 해봅시다.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네. 이상한 곳에 공을 막 던졌어. 일루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. 1점! 1점! 아이고. 아이고. 아니야, 그거는 마지막에. 이것도 이름 있어요? 첫 번째 문제입니다. 퀴즈의 답을 모르는 모미의 행동은? 너무 어려워. 1번, 입 모양으로 히인트를 속삭이며 애교를 부린다. 2번, 아까 안 배웠는데 라며 따진다. 3번, 배고프니까 자꾸 까먹네요 라며 아재 개그를 날린다. 4번, 갑자기 시구 연습을 하겠다며 자세를 잡는다. 윤보미 씨는 금액을 베팅해 주세요. 너무 어렵다. We are K-POP, Mnet.